K-POP이 일상이 되기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. 저희 스테이한테 항상 사랑해. Love you. 스테이키즈 웃긴 모음집 이런 것도 챙겨보고 맞아. 진짜 아무렇지 않게 뱉었던 말이 되게 밈이 되고. 안녕하세요. 네가 먹고 판단해.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. 난 너가 줏대 있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. 한빈이 진짜 멋있다. 사실 저는 줏대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만들어주시고 하면서부터 뭔가 줏대 있게 살려고도 노력을 하게 되고 막 콘서트 가는 브이로그라든지 맞아. 막 그런 브이로그들을 보면 아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도 스테이에 대해 공부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맞아요. 아 스테이가 이런 걸 좋아하고 뭔가 저희도 뭔가 스테이의 팬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. 1년 반째 스테이고요. 스테이 2년차. 용복이 2년째 육아하고 있는 목포입니다. 제 생일이라는 게 이제 여러 명이 즐기면 더 좋으니까 다른 스테이 분들과 같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생일 카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. 덕질이라는 게 뭐 따라다닌다거나 뭐 공방을 간다든가 콘서트를 간다든가 뭐 다 챙겨본다는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내가 힐링이 되고 뭐 행복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덕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별로 힘든 건 없고 그냥 나는 영국의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뭔가 벅차오르는 게 있잖아요. 그냥 그렇게 네 계속해서 덕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, 어제 오늘은 연차 썼습니다. 저도요. 저희 스테이한테 항상 힘을 될 수 있게 제가 주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라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계속 걸어와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걷고 싶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현진이가 불러주더라고요. 붕, 착각빵, 팍칙빵, 두두두두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통화하다 보니까 음악 혼자 못해요. 같이 해야 돼. 그래 오래 해요. 어연의 서빌 K-POP 뮤직비디오 되게 많은 스태프분들의 눈물이 녹아들지 않나 한계 없이 그런 리밋 없이 완성하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.